그래. 아. 하고 아이스크림 두 개 사줄게. 네. 알았죠? 자, 음식 쓰레기. 이거는 뭐 좋은 거. 현도근. 현도근. 현도근은 음식 쓰레기를 왜 버려야 돼요? 냄새나고 곰팡이도 생기고 세균도 생기니까요. 근데 현도근이 말을 안 해도 엄마가 알아서 잘 버릴 텐데요. 그래도 엄마는 정신이 나가서 못 버려. 엄마는 정신이 없어서. 그 정도입니까? 그게 아니라 저 평소에 정리정돈 아주 잘하거든요. 근데 현도가 굉장히 청결한 편이에요.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굉장히 이제 깨끗한 환경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여름이니까 또 냄새도 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 청소 잘하는 여자고요. 네, 앞으로 더 열심히 엄마가 채워줄게. 근데 또 혹시 집에서 저 뒤에 아이들, 정신도 바짝 차릴게. 저 아이들 빵 터졌는데. 얘들아. 저 왜 이렇게 은세가 왜 이렇게 웃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다고 하니까. 저 현도군 또 없애고 싶은 거 있어요? 다른 거 있어? 네. 뭐요? 우유. 우유는 왜 없애고 싶어요? 내가 키 작을 때 엄마 우유 마시라고 하고 회사에서도 우유 마시라고 하니까. 그래요? 네. 근데 우유가 왜 이렇게 먹기 싫어요? 맛이 없어서요. 근데 우유가 몸에 좋아서 우유를 먹어야지 키가 크는데? 전 키 안 커도 돼요. 아주 뭐 애가 배짱이 생각이 있어요. 저도 키가 작은 편은 아니고 그쵸. 아빠도 큰 편인데 현도는 반에서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걱정돼서. 그래요? 현도야, 나중에 여자친구 현도 지우 좋아하잖아. 현도 키 크면 더 좋아할 텐데. 이제 안 좋아. 아, 현동아 왜 안 좋아요 이제? 난 이제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어요. 무조건적인 것 같아. 그러면 저 지우 형 말고 누구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남자들만 있어요. 이제는 여자를 싫어요. 이제 여자가 싫대. 근데 앞으로 엄마랑 같이 우유 열심히 먹고 키 많이 크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이 착해. 우유도 마찬가지지만 골고루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 그렇죠. 알았죠? 네. 그래. 자, 초등학교 졸업 사진. 네, 이거 누굽니까? 정혁권. 뭐요? 제가 진짜 저희 집에서도 없애고 싶고 대한민국에서도 없애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제 초등학교 졸업 사진이에요. 제가 초등학생 때 좀 뚱뚱했었잖아요. 아담하다지요. 저 6학년 때가 진짜 피크였거든요. 네. 그때 몸무게가 65kg 나갔는데 지금은 키도 더 컸는데 61kg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때보다 줄었네. 진짜. 그때 졸업사진만 보면 굴욕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정혁군은 왜 이렇게 살을 빼야 되겠다고 뭐 마음먹은 계기가 있어요? 한 재작년에 아빠가 달고나란 프로에 나가셨는데 네. 형이랑 저도 같이 나갔었거든요. 네. 근데 방송 끝나고 막 형은 뭐 원빈 닮은 큰아들, 뭐 훈남 외모 큰아들 그렇게 기사가 많이 났었는데 제 기사는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요즘에도 가끔씩 달고나 영상이 자료화면으로 나가는데 이제 방송국 찾아가서 폐기 처분하고 그래요? 그거 폐기 처분할 영상이지? 그거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나왔나? 예. 야, 그것도 있어요? 박준규 씨의 두 아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나랑 아직도 잘 놀아주고 재밌게 같이 있어줘서 고맙고 형이랑도 이제 같이 좀 놀고 같이 다녀. 그래요 정말. 수고 같은 수고. 저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게 저건 아마 우리 종혁이한테는 평생 따라다니는 화면이고 그림이라 그럼 빨리 잊었으면 좋겠네. 별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지.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세 분은 저 가래색 수첩 누굽니까? 아 한민군 얘기해 보세요. 저희 집에 꼭 사라져야 할 갈색 수첩 하나가 있는데요. 수첩 이름이 한빈의 공부 플래너예요. 그래요? 수첩 속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제가 오늘 경주 아저씨 보여드리려고 갖고 나왔어요. 그래요? 아저씨 그걸 보여주려고요? 이 수첩에 이게 엄마가 한빈이가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날 해야 될 공부를 다 적어놓은 거죠. 그래요. 그래서 빨간 줄을 친 건 다 한 거고 X표는 너무 많다고 이렇게 저 빼준 거고. 그러니까 저 그 관찰일기는 뭐예요? 관찰일기요? 동식물을 관찰한 다음에
쓰는 일기예요. 아 그래요? 이거 봐요. 이야 수학, 관찰일기, 피아노, 영어 하루에 다 하는 거예요. 진짜 애를 참...